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이제 설도 다가오고 해서 만두를 한번 해보려고요. 이건 닭 다리살이거든요. 이 다리살을 가지고 껑 대신 닭 만두를 해보겠습니다. 속에 들어가는 재료는 이렇게 당면 그리고 숙주나물 한 봉지 300g짜리 한 봉지 하고요. 300g짜리 두부 한 모 하고요. 요거는 봄동나물입니다. 봄동이죠. 이 봄동. 봄동의 이 껍질 잎을 제가 12개 뗐습니다. 부추는 이 정도 한 줌 정도 넣고요. 대파 한 개 넣고 당근 좀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닭고기 넣고 이렇게 해서 할게요. 만두피를 만들어서 냉장고 넣어놨고요. 두 번째 해야 될 게 고기를 손질해서 양념에 절여 놓는 건데요. 돼지고기를 쓰시든 쇠고기를 쓰시든 닭고기를 쓰시든 무슨 고기든지 다 두 번째는 절여 놓는 겁니다. 이건 닭 다리살입니다. 500g짜리 한 봉지 아까 보여드렸던 닭봉지가 500g이었거든요. 이렇게 닭 껍질을 먼저 이렇게 제거를 하면 됩니다. 기름 같은 거 이렇게 제거를 조금 해주시고요. 이렇게 닭기름 제거해 주시고 나서는 이거를 잘게 다지는데요. 이렇게 해서요 조금 다져줄게요. 고기가 조금 잘게 이렇게 다져지면은 다른 삶은 채소들과 어울리면은 잘 이렇게 섞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잘게 칼집을 해줍니다. 이 고기를요 이제 양념을 할게요. 이거는 제가 양파를요 양파즙을 조금 넣을 건데 조금만 갈았습니다. 이렇게 이거 조금 미끄덩거려서 조심하셔야 돼요. 꼭 치고 하셔야 됩니다. 양파즙을요 많이 하고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 술입니다. 자, 술도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 맛술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후춧가루입니다. 후춧가루는 이렇게 약간만 넣겠습니다. 이것도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요 이게 고운 소금이거든요. 자, 고운 소금을 이렇게 한 약간 3분의 1 정도 약간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기 냄새를 조금 잡아줘야 하니까 이를 좀 놔둘게요. 다른 거 재료 준비하는 동안에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삶아야 될 게 당면, 숙주, 배추, 부추 이렇게 다 삶을 거거든요. 먼저 이 냄비 하나로 삶을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당면입니다. 그리고 이 배추잎 그리고 숙주 전부 다 깨끗하게 씻었거든요. 이런 거는 한 5분만 삶으시면 됩니다. 당면이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아요. 당면은요 조금 덜 삶겨도 괜찮습니다. 당면을 먼저 건져낼게요. 당면은 조금 덜 삶겨도 되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만두 속에 들어가서 다시 또 끓여지기 때문에 약간 더 삶기도 됩니다. 이 당면 찬물에 절대 헹구지 마세요. 그냥 이대로 놔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숙주 넣겠습니다. 끓어오르면 이제 꺼내면 돼요. 자, 이제 숙주가 끓어서 건져내겠습니다. 건져낸 숙주는 찬물에 한번 또 헹궈주겠습니다. 부추를 넣을게요. 부추도 저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면 돼요. 부추도요 들어가서 바로 나와가지고 찬물에다가 담궈서 한 번만 헹궈주겠습니다. 배추는 줄기부터 넣고 잎은 저 위에다 그냥 나중에 밀어 여면 돼요. 배추는 줄기가 두꺼우니까 이렇게 조금만 더 한 1분 정도 더 놔뒀다가 건져내겠습니다. 이제 배추도 건져서 찬물에 담그겠습니다. 뭐 배추는 씻어서 제가 찬물에 한번 헹궈왔고요. 그리고 배추잎은 이렇게 짜주면 됩니다. 부추도요 찬물에 헹궈서 짜주겠습니다. 숙주나물도요 짜주겠습니다. 이것도 찬물에 헹궜거든요. 다 헹궈서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다져야 돼요. 자, 이거는 찬물에 헹구면 절대 안 되고요 이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두시면 돼요. 전부 다 물을 짜고
이제 다지고 해보겠습니다. 빨아 쓰는 행주라고 하는데 저는 두부 물기 짤 때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이거를 한 모 다 짜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한 이렇게 4분의 1씩 조금씩 짜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짜면 짜기 힘들어요. 조금씩 잡고 짜겠습니다. 이걸 비트시면 이게 찢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꾹꾹 눌러서 이렇게 짜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 잘라놓은 두부를 전부 다 물기를 짜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요것도 그 다음에 당면을 한번 잘게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잘게 잘라줍니다. 너무 많이 안 다져도 되고요. 조금 잘게 잘라주시면 돼요. 두부 물기 짜놓은 데다가요, 당면을 또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대파를 한 뿌리 잘게 썰어주겠습니다. 당근도요, 작게 썰은 거를 여기다가 넣어 놓겠습니다. 자, 너무 곱게 안 다지셔도 돼요. 그냥 이 정도만 썰어 놓으셔도요. 이렇게 해서요, 같이 놔두겠습니다. 고추도요, 이렇게 잘게 썬 다음에 이렇게 한번 짜주고요. 다음에 이제 썰면 좀 더 낫겠죠. 자, 이제 배추잎도요, 이렇게 잘게 썰어서 물기를 한번 이렇게 짜준 다음에요, 여기다 같이 놔두겠습니다. 제가 이 고기에다가요, 안 넣은 게 있는데 바로 고기에 마늘을 빠뜨렸습니다. 마늘 한 스푼을 넣고요, 이렇게 섞어줘야 됩니다. 놔두고요. 우리가 나물 무칠 때도 보통 이렇게 마늘 다진 거 반 스푼 넣고요. 그리고 소금 넣죠. 이렇게 소금을 넣고 무칩니다. 소금 한 반 스푼 넣고 무치는데요. 드셔보시고 간이 딱 맞아야 돼요. 여기에 고기가 들어가면 이거 우리가 이걸 간을 못 보잖아요. 근데 고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이거를 간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간장 이런 거는 안 쓰고요. 소금으로만 간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셔보시면 돼요. 간을 내 입에 맞추셔야 됩니다. 참기름을 한 반스푼 넣을게요.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를 종이컵 한 컵을 넣겠습니다. 계란 두 개 넣겠습니다. 무쳐두었던 고기를 넣겠습니다. 이제 만두 속은 완성되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이제 한 3시간 숙성시키면 좋아요. 아, 그리고 시판되는 그 만두피 있죠? 그거 사셔갖고 하셔도 돼요. 먼저 밀가루를 넣고 이제 조금 이렇게 넣으시면 만들기가 조금 쉽습니다. 자, 둥글게 손으로 대충 둥근 모양을 조금 잡아서요. 자, 이렇게 둥글게 모양을 좀 잡아줍니다. 밀가루 발라주고요. 자, 이렇게 밀가루 발라주고 자, 다시 둥글게. 아, 참, 저는 오늘 만두
국물용 만두를 좀 위주로 해서 만들거든요. 왜냐면 설에 떡국이랑 만두랑 같이 탕으로 쓰는 만두용이에요. 그러면 국물용 만두는요, 만두피가 너무 얇은 것보다는 약간 조금 두께가 파는 만두처럼 있는 게 좋아요. 좀 덜 터지거든요. 물을 이렇게 조금 준비했다가요, 물요 하나씩 한 스푼씩 넣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조금만 발라주면, 밀가루가 발려있기 때문에 잘 안 붙거든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군만두용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해서 조금 납작하게 눌러주시면 좋고요. 국물용 만두잖아요. 국물용 만두는 이렇게 둥근 모양을 하는 거 많이 보셨죠? 자, 이 모양이 제일 좋습니다. 물 좀 발라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 만두는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쟁반에다가도 밀가루를 좀 이렇게 발라놓고요. 이걸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물을 한번 살짝 끝에 해주고요. 이렇게 넣고. 자, 일단 반 접으시고요. 자, 이렇게. 이 끝과 끝을, 만두 이 끝을 있죠? 이렇게 만나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럼 밑에 밀가루 조금 발라주고, 여기다 넣겠습니다. 물을 발라주고요. 자, 그리고 만두 속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반 접어주고요. 자, 그리고 이 끝과 끝을 만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러면은 이런 찜기에다가요, 면보를 넣고요. 면보는 물에 한번 적셔갖고 꼭 짜야 돼요. 쪄서 한번씩 찐 다음에 밀가루를 익힌 다음에 보관을 하시면 냉동실에 넣어놔둬요. 서로 엉겨붙지도 않고 좋아요. 끓어오르면은 이렇게 올리고, 이제 물이 끓으면요, 딱 10분만 놔두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끓으면은 이렇게 한 10분만 놔두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만두가 딱 끓고 10분 쪘거든요. 네, 다 익었습니다. 또 속도 이 정도면 다 익거든요.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모난 군만두 모양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눌러서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요, 칼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네모나게. 약간 이렇게 네모나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잘랐죠. 이렇게 자른 거를요, 밀가루를 양쪽으로 이렇게 발라주고요. 이렇게 밀어주면 네모나 모양으로 이렇게 밀려지거든요. 여기다가 물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두 속을 넣고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 끝에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물 발려있으니까 붓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네모 모양의 군만두가 됩니다. 자, 저는 이게 지금 안 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속이 남으시면 계란 하나 더 넣고 풀어가지고 부침개 해 드시면 됩니다. 이번에는요, 만두피 양을 말씀드릴게요. 그냥 물과 소금과 밀가루만 있으면 되는데요. 자, 밀가루는요, 이 종이컵으로 계량할게요. 밀가루 넣고요.
맞죠? 이렇게 해서 한 컵을 하면은요 무게로는 83g 나옵니다. 혹시 저울 갖고 계시는 분들은 곱하기 해서 무게로 하시면 돼요. 딱 한 컵에 만두가 딱 6개 나오거든요. 이게 3컵 하면은요 18개 정도 나옵니다. 물론 크기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그 정도 보통 만두 기준으로 했을 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식구 작은 기준으로 했을 때 3컵 분량의 만두 반죽과 그리고 50개 정도 분량에 나오는 만두 반죽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3컵입니다. 246g입니다. 이게 그램으로는요. 그리고 여기 소금을 약간만 넣어주겠습니다. 물량은요 110ml 정도 넣어주면 되는데 110ml는요 이 소주잔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하면 50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두 개 넣었으니까 100이 되죠. 10이 모자라요. 밥 숟가락으로 물 한 번만 더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수저로 섞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우선 수저를 이렇게 조금 섞어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무르시면 되는데 식용유를 한 스푼 넣어줍니다. 손에 조금 덜 묻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10분 이상 주물러줘야 완전히 밀가루가 다 섞일 때까지 반죽을 주물러줍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제 10분 주물렀거든요. 물론 저는 바쁠 때는 이거 숙성 안 시키고 바로 합니다. 바로 해도 괜찮아요. 혹시 시간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다가 1시간 또는 2시간, 저는 3시간도 넣어놓지만은 하루 전날 만들어 넣어놓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꺼내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서 넣어놓으시면 좋습니다. 만두피는 시중에 판매되는 거 사시면 편하고 좋아요. 그래도 편하고 좋지만 사는 것보다 직접 만들고 싶은 분을 위해서 제가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만두피는요 제가 지금 50개 정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거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밀가루를 제가 미리 담아놨는데요. 지금 하얗지만은 밀가루가 지금 담겨 있거든요. 밀가루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딱 깎아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밀가루 한 컵으로 하면 만두 6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9컵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54개의 만두 정도가 나오는데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있긴 해도 이 정도면 한 50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종이컵 9컵 쓰면은 50개 정도, 조금 더 몇 개 더 나옵니다. 그 정도 나오니까 만두피 이걸로 계산해서요 9컵 하시면 되고, 가루의 무게는요 738g입니다 한 컵이 83g 정도 나오거든요. 물은요 여기다가 330ml를 넣으면 되는데요. 330ml 하시려면 큰 계량컵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바로 330ml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 없는 집에서는요 그나마 이제 소주잔 구하기는 쉽잖아요. 그러면 이 소주잔 하나가 50ml입니다. 이걸로 6컵을 넣으면 300ml거든요. 그러면 일단 6개를 넣어볼게요. 300ml가 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30ml는 저걸로 스푼으로 있죠. 이렇게 대충 뜨셔도 돼요. 한 3스푼만 더 넣으면은 이 만두피에 용량이 맞아요. 여기다가 이 소금을 좀 넣으시는데 미리 이 물에다가 타셔도 돼요. 근데 이제 한 반 스푼 정도를요. 지금 옆에 물이 고여 있잖아요. 물에다 이렇게 넣고 섞어주면은 이렇게 섞어줍니다. 이러면 소금이 먼저 녹죠. 대충 녹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 소금이 대충 녹겠죠. 그러면 자, 밀가루 3컵에 식용유 한 스푼씩 넣어주면, 이거는 3스푼 넣어주면 돼요. 9컵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반죽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손으로 하시지 말고 이런 스푼으로 이렇게 저어줍니다. 이렇게 저어준 다음에 이제 손으로 주무를게요.
넣어줄게요.